진영동 진영동. 현진 형님이 이탁 씨랑 사실 친구인 줄 알았다. 어린 걸 알고 갑자기 열받아서 깠다.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? 따봉!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나도 속이고 걔도 속인 거예요. 69년생 친구가 많다 보니까 나도 69년이야 그랬는데 얘도 69년이야 이런 거예요.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69년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내다가 재판 중에 허연석 뭐 71020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탁 씨가 이광민 73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? 봐라. 어, 너 이 재판 끝나 보자. 이러고 있는데 나도 71년생이로. 너 73이었냐? 야, 너는 71이었잖아. 뭐 어쨌든 네가 더 많이 속였잖아.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실강의를 하다가 에이, 그래 뭐 나이가 뭐가 문제냐?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그래 그냥 뭐 친구로 지내자.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. 그리고 사실 그 이탁이라는 사람 자체가 음악적으로 저하고 거의 솔메이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. 이탁이랑 저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 미국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. 이거는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약간 스트릿 브랜드? 이탁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본 거 아닌가.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힙합 브랜드, 스트릿 브랜드보다는 약간 디스코 바지 막 이런 거 입을 때예요. 근데 키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일단 옷태도 나고 재미도 보고. 근데 이탁이 자체가 피아노를 워낙 잘 쳐갖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웬만한 피아니스트 칭찬 안 하세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칭찬을 했었어요, 이탁을. 그 이탁이랑 공동 작곡한 노래 편곡에 들어간 피아노는 다 이탁이 친 거예요. 와우. 아, 원래 이탁 씨는 SM에서 작곡가로 데뷔를 한 거예요. 이제 다른 기획사에서 음반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제대하고 돌아온 구준엽 씨를 소개를 시켜줘서 타기준이가 탄생을 한 거죠. 구준엽 씨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이제 비주얼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탁 씨도 남자다운 것보다는 약간 귀엽고 구준엽 씨 또한 이쁘장하게 그 당시에는 또 와우. 아, 두 분이 또 만나면 또 괜찮은 그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. 이제 서태지 와이드 이준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오디션을 같이 본 거래요. 어이, 그때는 뭐 그냥 춤과 노래가 다 월등히 내가 좋았다라고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